오늘은 아테나로 대성전 공원 축회입니다. 축회의 역사 안에서 라테라노 대성전은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대성전 공원 축회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축회에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들의 주제는 생명을 주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유다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 성당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느님이 사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하느님의 집으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지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고 믿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깨끗함을 준다,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다,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역할을 이 땅 위에서 다 할 때 성전다운 성당,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당다운 성당, 성전다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에서도 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의하면 주님이 머무시는 집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양식을 만들어주고 아픈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약을 만들어줍니다. 성전이, 성당이 주변의 모든 것에게 이런 행복하고 참으로 기쁜 영향을 줄 때 성전은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당은 성당다운 성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코린토 1서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성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은 수적으로 크든 크든 상관없이 모두 다 성전이고 성당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당, 성전입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속해 있는 또 큰 모든 공동체, 특별히 가정은 다 성당이고 성전입니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인 만큼 우리는 모든 곳에 깨끗함이라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의로움을 주고 풍요를 주고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고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생명 등을 주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성전다운 성전, 성당다운 성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런 생명, 기쁨이 늘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분들의 가정이 성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풍요로움이 생명에 흘러넘쳐서 다른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